굿모닝뷰 주말 사이에 있었던 주요 기업 뉴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해서 한국 배터리 업계가 북미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북미 지역에서 한국 배터리 사용량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LG에너지 솔루션의 북미 배터리 사용량이 작년보다 24%가량이 늘면서 북미에서 이번에 2위를 차지했는데요. 1위는 테슬라의 북미 판매량에 힘입어서 파나소닉이 차지를 했고요. 또 3위가 글로벌 점유율 1위인 CATL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4위가 한국의 SK온이었고요. 5위가 한국의 삼성 SDI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LG 엔솔은 GM과 합작 배터리 회사인 얼티엄 셀즈가 테네시주에 3,600억가량을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전해왔는데요. 리튬 배터리 공장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결정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LG 엔솔이 미국 내 배터리 움직임을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는데요. 이 배터리 관련한 뉴스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도 같이 확인해 보겠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회장 취임 후 처음으로 중동을 방문합니다. 행선지는 아랍에미리트인데 지난해 12월 아부다비를 방문한 이후 1년 만에 다시 재방문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 인사 등의 주요 업무를 마무리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출장으로 현재 해석이 되는데요. 삼성은 중동 지역에 현재까지 많은 공을 들여왔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첨단 제조업과 신재생 에너지 등 신사업 육성에 투자에 적극적인 편인데요. 현재도 많은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작년 아부다비 방문 후에 이재용 회장은 각 나라와 산업계에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 초 정기 인사를 단행할 걸로 보여서 앞으로 신사업을 누가 이끌지도 주목이 되는데요. 삼성전자 관련한 내용도 이번 주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체계 종합기업으로 확정됐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앞으로 누리호 발사에 참여해서 한국 항공우주 우주연구원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게 되는데요. 지난 10월 우선 협상자로 현성된 이후에 최근까지 발사체 제작의 총괄 관리 그리고 기술 이전 등의 세부 사항을 협의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구체적인 기술 이전 조건은 현재까지는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형 발사체 제작을 주관하고 구성품 제작 참여 기업에 대한 총괄 관리까지 맡게 됩니다. 앞으로 이 네 차례 예정된 누리호 발사에 참여해서 관련 기술을 계속해서 이전받게 되는데요. 이 덕분에 우주 사업이 발사체 기술 확보를 계기로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섰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시장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요. 네, 롯데카드의 자회사인 국내 2위 교통카드 업체 로카 모빌리티가 매물로 시장에 나오면서 카카오페이가 사업 영역 확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인수 추진은 카카오페이의 결제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건데요. 로카 모빌리티의 주력 상품인 캐시비 카드는 대중교통 외에도 전국 편의점에서 결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로카 모빌리티를 인수할 경우 실적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분석인데요. 이 두 기업의 매출을 단순 합산하게 될 경우 실적이 크게 흑자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카카오 모빌리티와의 사업 시너지도 현재 기대가 되는데요. 하지만 맥커리 자산 운용과 소카 등 다른 인수 후보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의 인수가 최종적으로 성사가 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경쟁 입찰로 진행이 되는 만큼 변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관련한 내용도 카카오페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술이었습니다.